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교재 1과서부터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발음 연습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여러분이 한 줄씩 따라서 하겠습니다. 띠크 안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한 줄씩 따라서 합니다. 띠크 띠크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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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王, 你好. 小王, 你好. 小李, 你好. 小李, 你好. 同学们好. 同学们好. 老师好. 老师好.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럿이 같이 할 때는 발음이 잘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第一课 따라서 하십시오. 第一课第 no, 지금 혀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뜨어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뜨어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합니다. 띠 그렇습니다. 띠 이크 네, 선생님 발음을 잘 들으십시오. 띠이크 따라서 하십시오. 띠이크 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띠 사성입니다. 해보십시오. 띠 그 다음에 이를 발음할 때 띠 발음할 때 이 발음을 여러분은 이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 사성과 일성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띠를 천천히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를 천천히 발음합니다. 띠이크 해보십시오. 띠이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디이커 네, 사성 이가 사성입니다. 이 일성입니다. 디이커 이렇게 발음하면 왜 안 되냐 하면 한국어 해봅시다. 제1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1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1과 제가 제1과 하는 식으로 읽어볼게요. 디이커 하면 제1과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제1과 하는 것처럼 띠는 약합니다. 띠, 이 가장 중요하니까 원성대로 발음해주고 크 이것은 경성이 됩니다. 띠, 이, 크 따라서 하십시오. 띠, 이, 크 띠, 이, 크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띠, 이, 크 보시면 띠가 내려간다는 걸 알죠? 띠 해보세요. 띠 디이크 자, 해보십시오. 디이크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네, 하십시오. 디이크 네, 다시 한 번 디이크 지금 디 하고 올라갔어요. 디이 이게 올라갔어요. 그냥 사성이 아닙니다. 디 완전히 끝내십시오. 디이크 디 완전히 끝내고 이크 이크 붙여서 해보십시오. 디 이크 지금 디 이렇게 됐어요. 디 이크 이크 붙여서 해보십시오. 디 이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 이크 좋습니다. 디를 조금 길게 디 네 디 이크 디 이크 좋습니다. 第一课 좋습니다. 第一课 좋습니다. 第一课 네, 그 다음 들어갑시다. 你好 네, 이 부분을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你好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똑같이 음절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你好 你好 네, 이 발음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你好 你好 네, 여기는 삼성과 삼성이 있으니까 앞에는 이성으로 발음하겠죠. 你好 你好 이거 아니니 니 자, 아까 연습합시다. 난다 난다 니 네, 니 잘 보시면 지금 니 발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니 해보세요. 니 그렇죠. 니 난다 난다
男的。예거기에맞춘다你好。네그렇게했습니다두번째는你好。이거짧아요你好。그것이유지되어야합니다다시해보십시오你好。예你好。你好。이것이우리가성조와각기의발음을알아도실제휴화상에들어가면잘안되는일입니다이것을많이연습하셔야합니다你好。네두번째你好이렇게됐죠你好。다시한번읽어봅시다你好。했죠니너무짧아요다시연습합시다난다거기에맞춰야됩니다你好。이성은끝에힘을줍니다난다했죠해보세요난다끝에난힘을주듯이你好。힘을줘야돼요니해보세요니그렇죠니니니好니好니好니好네그렇게연습하십시오你好。예어느부분이불만입니까처음에니가너무짧았어요니好이렇게했어요한국인은이성이올라가지않습니다모든중국인선생님들이지적한얘기입니다한국인들은이성이올라가지않는다왜한국에그런게없어요한국에는중국의이성만큼길게올라가는게없어요그러니까내생각에과장될만큼올린다라고생각해야정상입니다연습합시다난다그만큼해봅시다你好。그렇게해야됩니다你好。예맨끝에이성의끝에부분은강세를준다고생각하십시오그래야올라갈수있습니다다시해보십시오你好。좋습니다많이좋아졌죠선생님네你好。좋습니다你다시한번해보십시오你好。네좋습니다你好。네小王你好小李你好네小王你好이것만해보겠습니다다시한번들어보십시오小王你好네해보십시오小王你好、네、你好가의외로어렵죠인사말인데사실은你好이것만딱들어도외국인지아닌지판단합니다왜你이것이올라가는가안올라가는가에따라서결정이난다小해보세요小샤오아닙니다샤오샤오보시면 XIAO 가되어있죠이 I 발음을절대생각하지말라생략하지말라고그랬죠그러니까샤오해보세요샤오해보세요샤오샤오입을더벌리십시오샤오샤오샤왕샤왕왕왕왕왕왕이성입니까난다해보세요난다왕왕왕왕왕왕예그때힘을줘야죠왕하지말고왕왕그렇죠왕왕小王小王그래야됩니다小王小王小小같이합시다小小小小잘못하면小하고나죠小왜그렇죠아이발음이생략되니까그렇습니다그발음을분명히살리라고여러분부탁했었죠여러분은부탁을전혀안했습니다이제부터그걸고쳐갑시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왕왕왕왕왕왕왕난다난다왕왕이것이강조돼야돼요왕왕샤왕샤왕좋습니다해보십시오샤오
小王小小전반성만나고왕이이성을이어가겠죠小王小王다시한번하십시오小小王지금小王이렇게했죠지금보시면小는삼성 왕은이성입니다전반성이성이나옵니다그렇죠그래서합치면삼성이되게되어있습니다수업중에들으셨죠그걸살립니다小王아니고小왕이성조가유지되어야합니다다시해보십시오小王그래야됩니다지금잘했습니다다시한번해보십시오小王왕왕좋습니다자小王만해보십시오小王다시한번小王좋습니다왕할때입이올라가면안됩니다小王해보죠왕왕같이합시다왕왕왜이렇게하냐면 ing 를발음할때앙할때입을닫지말라고그랬죠예小王해보세요小王좋습니다小王네小王小王왕아니야왕왕네아가길어야되니까小王小王네小王좋습니다小王좋습니다선생님小王한번더해주십시오小王小王끝에 ing 가정확히올라가고있습니다그다음합시다小李小李小李小李발음을들어보십시오小李小李잘들어보시면小할때오가완벽하게올라가있다는걸알수있습니다다시합시다난다난다난난여기에맞춥니다小小小小小李小李小李小李李그것을살려주면됩니다그래서이제합시다小李小李해보세요小李小아니야小小小小좋습니다해보세요小李李李小李小李좋습니다小李좋습니다小李아이가약간이렇게시시살려서小李小李李李예일발음혀끝에힘을줘야됩니다제가힘을빼고해볼게요小李小李이렇게됩니다틀렸어요小李小李네좋습니다小李좋습니다小李네두이학생발음이좋다고하는것은小할때오에힘이들어가있어요小李오에힘이들어가면또올라갈수있습니다그렇겠죠우리남학생여러분분발해서다시해봅시다小李小李오에힘을주세요小小예小李小李예아주좋습니다小李小완전小小李그렇죠힘을주세요小小예李李붙여서해봅시다小李좋습니다그렇게하십시오그럼하나하나끊어지는것같죠중국인은그렇게듣지않습니다좋게듣습니다그다음들어보시겠습니다同学们好同学们好同学们好예이발음도쉽지않습니다잘보시면동해보세요동동동오가길어야겠죠 ng 나와야겠죠그렇죠그다음에턱이닫아지면안되겠습니다동동동동동난다난다동동응응응응응응힘을주십시오동동学们学们同学们同学们同学们同学们好好다시한번들어보십시오同学们好同学们好네들어보시면동할때입이닫혀지지않는다는걸알수있습니다제가받아서해볼게요동동하면도움이됩니다이것은좋은중국어가아닙니다동学们好해보십시오同学们好네다시한번해보십시오同学们好同同同아니야同同네그렇게올라가야됩니다 ng 에힘을주면더잘올라갈수있습니다同同예나보십시오오지금同처럼들렸어요
同同同同同学们同学们练단자们们们们아무리정성도발음은정확히해보세요们们们们们们같이합시다同同男的男的同同同同끝에갈수록강하게합시다同同同同同学们同学们同学们同学们好好好好老师好老师好老师好네선생님안녕하세요인사죠같이해봅시다老师好老师好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라우할때혀끝에힘을주십시오그래야라오이발음이나온다힘을안주고내가발음해볼게요라오라오틀린발음입니다라오틀린발음입니다라오틀린발음입니다라오이게맞습니다해봅시다라오라오자해봅시다하오하오라오라오반드시그것이유지되어야합니다지금일성다음에삼성다음에일성이나왔기때문에삼성은전반성까지만발음합니다라오라오라오라오시시라오시라오시하오하오라오시하오라오시하오네해보십시오라오시하오라오가라오이런곡선을긋도록해봅시다라오라오시시하오하오老师好老老师好지금라오라고발음했어요라오라오는영어의알발음입니다일발음이아닙니다老师好老师好네그렇게하셔야됩니다老师好老老好好老老老师好老师好师师师师师师师好好好啊你们的好好喝喝喝喝喝하는마찰음이나와야됩니다好아니고好好喝好喝好好喝好好喝好喝好아니고好好발음이약간나도록들리도록하셔야됩니다그다음老师好좋습니다다시한번老师好네좋습니다老师好좋습니다老师好네老师好다시老师好하오할때혀가가운데떠있어요그러니까하오이렇게들려요하오이렇게들립니다혀가운데가쓱들어가면하오이렇게돼요혀끝을완전히연유게되고하오하오그렇죠하오하오네좋습니다같이하겠습니다老师好老师好老师好老师好이제第一课서부터전체문장을한번읽어보겠습니다第一课第第第第아닙니다第的的的的지금的가아닙니다的的그렇죠띠띠예그게분명히살아나야돼요띠끝내고이크띠이크띠해서지금일성으로읽었어요흉내낼게요띠이크그랬어요띠아니라띠띠그렇죠그렇게합니다띠띠네다시한번띠이띠일성이에요띠띠그렇게내려와야됩니다제가이걸왜지적하고강조하냐면모든학생이중국어를배울때저지르는실수입니다왜띠이크하게되냐면그다음에나오는일자일성때문에앞에사성을충분히내려가지않습니다근데중국어는한자한자읽습니다그러니까띠는정확하게사성발음해줘야돼요띠띠해보세요띠띠그다음에읽습니다해보세요띠이크좋습니다그했지만띠이까지잘됐습니다다시합시다띠이크띠이
크. 예, 크. 크. 원래 크 해야 되지만 경성으로 읽으니까 크 하고 말았습니다. 제1과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줄. 니하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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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난다. 니. 니.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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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확한데 지금 여기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습니다.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니하오. 니하오. 해보세요. 니하오. 니하오. 하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되겠죠? 아니면 화난 사람처럼 인사가 됐어요. 니하오. 니하오. 니. 니. 천천히 끝까지 올라가세요. 니하오. 니하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니하오. 니하오. 네. 그 다음 읽으십시오. 니하오. 샤왕 읽으십시오. 샤왕 니하오. 왕이 짧아요. 다시 하십시오. 샤왕 니하오. 네. 아까보다 좋아졌는데 니가 아주 짧았어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샤왕 니하오 이렇게 했어요. 니가 짧아요. 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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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합시다. 샤왕. 샤왕. 왕. 왕. 응. 올라가야죠. 샤왕. 샤왕. 니하오. 니하오. 니 아니야. 니. 니.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십시오. 니. 니. 니하오. 니하오. 네. 여기에 샤올리가 샤올리하고 샤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샤올리, 니하오. 좋습니다. 동学们好. 学. 学. 지금 시 발음이 혀끝이 올라가 있어요. 시, 지치시 할 때는 혀끝이 아랫니 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혀를 전체적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해보십시오. 시, 시, 쉐, 쉐. 그렇게 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쉐, 쉐, 동쉐, 동쉐. 너, 혀가 노란 말 안 할게요. 혀끝이 아랫니 뒤에 와 있습니까? 가운데가 도도록 합니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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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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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쉐. 동学, 두 번째에 동 다음에 나오면 혀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한자 한자 아십시오. 동, 동, 学, 学, 동, 동, 学, 学. 시 할 때 혀 끝이 아랫니에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딱 붙이세요. 그리고 약간 미세요. 그럼 혀가 약간 앞에 도도록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야 됩니다. 하나 나갑니다. 동, 동, 学, 学, 동学, 동学. 수예, 수예라고 나는데요. 혀끝이 올라와 있죠, 선생님? 네. 혀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납니다. 시. 시. 반드시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어떠한 발음 상태에 가더라도 중국어에는 연음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는 연음 현상이 굉장히 많죠. 중국어는 한자 한자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동. 동. 쉐. 쉐. 시. 시, 시, 시. 혀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있습니까? 아랫니 뒤에 있습니까? 아랫니 뒤에. 아랫니 뒤에 잇몸에 대십시오. 뒷 잇몸에 대십시오. 그 혀를 약간 밀어줍니다. 시, 시. 정확합니다. 시, 시. 쉐, 쉐. 이 다음에도 그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동, 동. 혀 갖다 대고, 쉐, 쉐. 됐습니다. 동, 동. 쉐, 쉐. 됐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동, 동, 쉐, 쉐, 동쉐, 동쉐. 네, 지금 혀가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동쉐만, 동쉐만, 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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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만. 好, 好. 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이 시간에는 이거 배웁니다. 한국인들은 무엇을 잘 틀리는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가끔 일부러 틀립니다.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노고를 높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줄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老师好. 지금 왜 저렇게 율동적으로 읽으셨냐면 중국에서는 학생들한테 선생님께서 인사하시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거를 이와 같은 음감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老师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老师好.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봅시다. 老师好.
老师好라우라고했습니다라우왜라우발음이나오냐면 L 발음을할때혀끝에힘이안들어가있어서그렇습니다힘을완벽하게주고붙이십시오라우라우라우라우이렇게합시다빨래빨래빨빨그정도힘을주십시오라우라우그래야됩니다지금정확한발음입니다老师好老师好좋습니다好好더내려갑시다好好네老师好老师好좋습니다천천히읽었지만그렇게천천히연습하십시오유창한흉내를절대내지마십시오중국어는한자한자정확한것이가장좋은중국어입니다예붙여서읽는것이것이잘하는것이아닙니다그다음하십시오老师好좋습니다다시한번老师好시、네、발음할때아직예수의시발음이잘안되지만그것은앞으로점점될것입니다현재혀가너무많이벌어져있습니다이걸좁히시면시하는발음이나올것입니다다시합시다老师好老师好시好시好시好시好지금좋습니다老师好좋습니다시를길게보세요일정은약간길이가있도록발음하는것이좋습니다老师好老师好좋습니다老师好老老老아니죠老老女的女的好好거기에맞춥니다老老그렇습니다老师好老师好좋습니다老师好좋습니다한번더老师好네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일과를마치겠습니다